지금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온대요, 비가.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여기 공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물바닥입니다. 야, 이게 물이 옆으로 빠져나왔어요. 물이 많아지니까. 그래서 오늘 이 물을 안 나오게 돌멩이로 좀 막고요.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천막을 한번 쳐가지고 우리가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네. 이게 비가 더 많이 온다는데. 은신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. 와, 진짜 이게 비가 오니까 이게 엄청 힘들어요. 나무 구하는 거랑 뭐 이런 거랑 막 이것저것 엄청 힘든데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올라가 봅니다. 길이. 여기 있다. 감자 여기 있습니다. 역시 핵감자 여기도 있네. 하나 주머니에다 넣고 두 개 세 개 여기 있다. 네 개 네 개면 되겠지? 오케이. 물고기 잡았는데 좀 작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. 쉬리, 뚝지 뭐 요런 종류가 있고요. 뭐 갈견이 큰거
요런 게 있습니다. 아, 요런 거는 좀 시리는 너무 작다. 맞죠? 여러분들? 이런 건 바로바로 살려주겠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배가 고프긴 하지만, 큰 것만 딱 해서 하겠습니다. 이건 너무 작잖아. 맞지? 갈견이 살려주고. 큰 거 좀 해가지고, 풀어주겠습니다. 사실, 이 뚝지도 좀 작아. 더 커야 돼. 엄마 모셔와, 나중에. 오늘 잡혀가지고, 오늘 엄마 모셔왔어야지. 여기도. 우리 뚝지 두 마리. 그리고, 쉬리도 좀 작네요. 좀 애매해. 너도 가. 또 작은 게 있네. 요거는 뭐 적당하고, 여기 또 작은 녀석이 있어요. 갈견이 작은 친구예요. 너도 가, 덮고 와. 여기도. 자, 얘도 좀 작습니다. 살려줍니다. 살려줘. 자, 그리고 여기 우리 큰 갈견이 여기 세 마리가 있는데, 오늘 이 녀석들로 오늘 맹탕 먹을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추워요. 죽겠어요. 오늘 가봅시다. 은신처로. 잘 손질된 갈견이 넣어주겠습니다. 세 마리네요, 세 마리. 고춧가루, 파.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만든 양념장이에요. 이거 엄청 맛있어요. 양념장. 고추장이니까 적당히 넣겠습니다. 약간 얼큰하고 칼칼하게. 좋다! 1위! 먹어보겠습니다. 뜨끈뜨끈한데. 일단 감자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자. 후차. 오. 감자 다 익은 것 같아요. 살짝 국물 맛. 뜨끈뜨끈해. 역시 매운탕이지. 생선 갈견이. 빈내가 하나도 안 나네. 여러분들하고 오늘 부트크래프트를 해봤는데요, 이렇게 하천에 나와서 들어오지 않는 부트크래프트를 참 재밌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물놀이 안전 조심하셔서 주시겠습니다. 여기까지 유리TV였고요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